명절이면 펼쳐지는 꽃의 전쟁. 그 추석 명절을 재밌게 보냈다는 사람이 있어. 예,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로, 발로, 발로. 자, 미끄러지다, 미끄러지, 미끄러지. 오호. 윤택한 여행과 함께라면 이번 명절은 다르다. 대한민국에 말이죠, 이러한 성이 있었다라는 거는 전혀 몰랐는데 말이죠. 관광암이었는데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혈뇨가 나와요. 왜요? 나의 약인데. 왜 이게요? 방광암 후유증에 도움을 준 산속의 보물은? 방광암에 대해서 딱이라 그래서 이런 거를 섭취를 하고 있어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건강 비법 대공개. 혹시 대추랑 사과랑 연관이 있는 작물이 있나요? 사과 대추라고 있어요. 사과 대추요? 연매출이 한 4억. 배움의 열기가 뜨거운 농가. 사과 대추로 돈 버는 진짜 비법을 시골에 산다에서 소개합니다. 돈 버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윤택한 여행 출발!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 추석 명절을 재밌게 보냈다는 사람이 있어. 추석 명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윤택한 여행에 윤택과 함께 하시면 즐거운 추석 한가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죠. 윤택한 여행과 함께 시골 여행 시작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아유, 저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얘들아 안녕. 아, 얼굴 안녕. 반가워. 어디 가세요? 미꾸라지 잡아요. 미꾸라지요? 예, 네, 미꾸라지. 아, 근데 애기들이 어떻게 잡아요? 그럼 같이 앉아 도와주면서 잡아야지. 그러면 저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지. 어, 그럼 저희 같이 좀 가시죠. 네, 같이 갑시다. 네. 미꾸라지. 자, 미꾸라지. 잡아가자. 저 안에 들어갔어, 물에. 네. 쪽대로 잡고. 네. 발로가 이래 막 굴리는 길이라 이래. 아. 그러면 미꾸라지가 들어가.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았어. 자,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자, 이쪽으로 보는 거야, 다 같이. 자, 준비, 시작! 앉아. 그렇지. 자, 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예, 미꾸라지야! 자, 앉아. 그렇지. 발로. 그렇지. 야, 미꾸라지다! 야, 이거 봐. 대박. 대박. 옳지. 이걸 하지. 어머니, 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울리는 이 아이들이 이 동네 아이들인가요? 아, 동네 아이들이 아니고 네. 우리 마을에 네. 체험하러 왔어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체험학습하는 곳이에요? 네, 체험. 사계절 다양하고 알찬 체험이 펼쳐지는 비봉네 마을. 수확철을 맞아 풍성한 즐길 거리가 가득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미꾸라지 잡아보니 기분이 어땠어? 미꾸라지 잡으니까 재미나?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어? 미꾸라지 잡아보고 재미나지? 네. 자, 어르신 그 이거 잡은 걸로 이제 뭐하죠? 같이 앉아 먹어야지. 저도 네. 해갖고. 자, 그럼 가시죠. 네, 갑시다. 자, 얘들아 가자. 미꾸라지를 맛보려면 또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이번엔 마을 텃밭에서 손수 키운 농작물을 수확할 차례인데요. 고사리 손으로 직접 채소를 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강이 있네요. 방아 향이 강에서 우리가 비릿한 냄새를 비릿한 냄새를 없애주는? 아, 없애주는 거예요. 오, 잘했어. 이런 체험하기가 되게 힘든데 오늘 잘 와서 이렇게 고추도 따보고 미꾸라지도 잡아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응, 시스 할머니 줘봐. 어, 그럼 잘한다. 옳지. 요리 이렇게 시스. 요리. 어, 옳지. 희한한 법 보여줄게. 이리 와봐. 밥은 무슨 색깔이지? 흰색. 흰색이지. 자, 밥 색깔이 바뀌었어. 봐봐, 하나, 둘, 셋. 야, 이거 봐. 노란색이야. 네. 어떻게 된 거야? 팝콘밥 같아. 팝콘밥? 옥수수밥 같지, 노란색.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 치자가 열매는 그거로 따가지고 물에다가 딱 담가 놨다가 밥을 하면 사람 몸에 좋고 다리 아픈데도 꼽친데 붙이면 거기 다 응어리가 풀리가고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빠지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굽고 치자만 먹어봐 다 하는 망병통장이야. 아이고 밥도 구수하고 이 잡수 먹어 마 병도 없고 이 밥 잡수 먹어 마 아픈 데도 없다고 마 아픈 데도 예. 가을이면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미꾸라지 영양 만점 보양식으로 손색 없는 추어탕입니다. 국끼리 너무 엄청 맛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각시 시절에부터 이 미꾸라지로 자연적으로 놔놓고 키우고 도지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미꾸라지 맛볶이라고 끓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드립니다. 어 맛있겠네. 방아잎을 넣어 비린내를 잡고 맑고 담백하게 끓여낸 경상도식 추어탕 정말 맛있겠지요? 자 맛있는 추어탕이 왔습니다. 저 기가 막혀 너무 고소해 추어탕 가자 당. 자 여기다 이제 떠드리면 쭉쭉 전달해 주세요. 예. 된장을 풀어넣어 깊고 진한 맛이 어른들 입맛에는 제격이라는데요. 윤택 씨 어떤가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을 수 있게 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고 더 깨끗한 맛이죠. 아이들 입맛에도 제법 맛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엄마들 저 애기들이 추어탕 먹었어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먹고 잘 울고 재밌어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이제 마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아 근데 저 여긴 대나무 숲 아니에요? 네네. 여기는 왜 오셨어요? 대나무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비봉래 마을의 명소 중 하나인 대나무 숲을 찾았는데요. 1960년대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지금은 5만여 그루의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보통 대나무보다 굵기가 얇은 신우대는 악기 재료로 쓰이는데요. 이번엔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볼까요? 애들 봐있어. 나중에 치겠는데? 새로 다 말렸어? 다 말렸다. 윤택 씨, 연주 좀 다 하셨어요? 네. 아, 그럼 연주 한번 해보실래요? 연주요? 예. 윤택 씨한테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 대나무 소리가 하나는 안 나는데 미래도래 민민미 레레미래도 잘했습니다. 허수아비를 윤태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참새떼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죠? 네. 가을 들녘을 지키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보는 체험. 이제는 사라져가는 옛 전통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윤택 씨도 마을 어르신과 함께 허수아비 만들기에 도전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되죠? 너무 미납니다. 옳지 옳지 잘한다. 기대치기다. 연주씨 닮았다. 머리 흐고. 페리 프레타 포르타 2017년 아방가르드. 누가 허수아비인지 모르겠네요. 허수아비 체험을 끝으로 시골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엔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처음 해봤던 거라서 조카랑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비동네 체험마을로 놀러오세요! 자, 농촌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자, 다음은요. 옛 먹거리가 있다는 마을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경남 창녀. 시골 마을의 옛 먹거리를 찾아가 봅니다. 저기들 저 뭐 불을 지피고선 모여들 계시는데요.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네.
아, 뭘 지금 뭐 틀고 계시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가 보니 다 함께 둘러앉아 뭔가를 맛있게 구워 먹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 아니 저 뭘 이렇게 주워 드시는 게 땅콩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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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 보였어. 잘 익었다. 엄청 맛있겠다. 이렇게 멋지야. 아이고 수염에 뿌이기를 딱. 멋있다. 어머니. 그래. 내 편을 그래. 아니. 우리 어머니 고향이 나... 멕시코인가? 멕시코? 이렇게 수염을. 마염 짜고. 이야. 또. 집불에 구워 먹는 땅콩이 바로 이 마을의 별미라네요. 근데 여기 오늘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데 이거 땅콩만 주워 먹습니까? 아 이거 또 맛있는 게 많이 있지. 그래요? 아니 저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그럼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면은 네. 그럼 땅콩밭에 가서 땅콩을 캐와야 돼. 아이고 가요. 그럼 땅콩 캐러 갑시다. 예, 네. 네,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예. 네. 요거 가지. 먹고. 네. 요거 먹고 땅콩 캐러 갑시다. 야, 가시죠. 네. 야, 이게 땅콩이에요. 네, 땅콩. 제가 땅콩님은 구분할 줄 알거든요. 아니. 땅콩님이 아주 신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떻게 뽑아요? 같이 한번 뽑아봅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네. 발라고 한... 밟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왜 밟아요? 땅이 허물어지라고. 땅이 허물어지라고. 머리가 때문에 네. 땅콩이 땅 밑에 떨어지지 말라고. 아, 자 그러면 요거를 해서 쭉 따봐라 이거죠? 알았어요. 네. 에이, 에이. 너무 밟아, 많이 밟아. 나무야 버린다. 아프다 한다. 오. 아, 오. 우와. 아따야. 우와. 오호. 오호. 이야. 아 이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되지. 그거 감수만 따 먹어봐요. 우리는 잘 먹어. 생으로 먹는 땅콩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먹는데. 괜찮아. 어머니. 괜찮기는 허나 약간 비린. 우리가 먹는 땅콩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직 포기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저 생으로 먹다 보니까 괜찮지?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컸지.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이 이런 거 농사를 했기 때문에 예. 어릴 때부터 먹고 살았어. 아니 근데 왜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많이... 여기가 저 산 밑에가 낙동강이라 그 강변이고 땅이 이제 사지를 토가 되나니까 물이 잘 배수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전부 저 들에 땅콩을 심어가지고 이 땅콩 해가지고 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하나 딸이 아니고 다 겨려가지고 그거를 다 떼서 통째로 가져가지 않고 어느새 바구니에 땅콩이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직접 수확한 땅콩으로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기대되는데요. 월상 마을 주민들과 땅콩은 떼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생으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땅콩만한 주전부리가 없다네요. 진짜 특별한 음식은 어머니의 손맛에서 시작됩니다. 땅콩수 끓이려고 빵꾸했어요. 할머니가 편찮거나 입맛이 없으실 때 엄마가 항상 이렇게 죽을 끓여서 드리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도 이래 자주 해먹어요. 곱게 갈은 땅콩과 찹쌀을 함께 끓여 만드는 땅콩죽. 끓이는 내내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는 게 관건인데요. 땅콩죽은 예부터 마을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했다네요. 보기만 해도 깊은 맛이 전해지죠. 두 번째 메뉴는 고소한 땅콩떡. 솥에 이렇게 시루를 얹어가지고 찧는데. 쌀가루와 땅콩을 함께 반죽해 솥에 찌면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영양 만점 땅콩떡 완성입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이런 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할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역시 음식은 추억이 절반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때 빠지지 않는 메뉴이자 예부터 마을 아이들의 특급 간식이었던 땅콩 어리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세월 따라 맛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이 많은 음식 중에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난 죽. 죽부터. 그 죽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땅콩죽.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땅콩 죽이네. 땅콩 죽이네. 땅콩 떡은 철마다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었던 정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이것도 김치하고. 김치하고. 아이고 맛있다. 땅콩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콩 하면 볶아서 심심풀이 땅콩 맞아요. 오징어 땅콩에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요리에 직접 들어가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네. 물지도 않고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네요. 윤택 씨 다음 여정은 어디로 갈 겁니까? 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습니다. 이거 좀 외국 같은데? 약간 크로아티아 아니면 유럽 바이킹이 옛날 바이킹 있잖아요. 좀 그렇기는 그렇는데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봤는데 여기가 거제 같아. 거제? 마지막 여행지는 경남 거제, 신비로운 성을 찾아갑니다. 여행지에서 길을 찾을 땐 뭐니 뭐니 해도 사람 많은 곳이 최고죠. 자, 이러한 정보들을 얻으려면은 사람이 많은 시장 같은 곳에서 네네네. 야, 이거 저 전화? 전화철입니다. 전화 자야. 좀 사람 잡아야지. 혹시 저 여기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거제도에 있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거제도입니까? 왜 거제에 있다 그러는데? 어머, 미쳤다. 어머, 뭐 드시고 계세요? 김밥 주세요. 네. 두 개. 윤택이냐, 어머님. 아니야, 이거 왜 이거 아니야, 이거? 네, 여기 메미성. 메미성이라고요? 메미성.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디 있어요? 이거 대금리. 대금리? 네.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 한 20분? 20분? 응, 10분 아니면 20분. 대금리? 네네. 알았습니다. 자, 대금리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제 앞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곳에 신비의 성이 있을까요? 제가 바로 이것을 찾으러 왔는데 사실은 말이죠. 제 눈앞에 있어요! 잠시 후. 관광하면인데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효료가 나와요. 왜요? 나의 약인데. 네, 이게요? 이렇게 네.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말이죠. 제 눈앞에 있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매미성입니다. 거제 바다를 내려다보는 해안 성벽이 정말 웅장하고 멋진데요. 이 바다를 배경으로 말이죠. 네, 드디어 이 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성들은 유럽의 그 어떠한 섬에 있는 성 같은 느낌 말이죠. 바다를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매미성은 이국적인 풍경으로 어느새 거제의 명소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매미성에서 바라본 풍경 정말 끝내주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네요. 처음 오세요? 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주위에서 뭐 듣다 보니까. 아, 주위에서? 네. 전 이국적으로 잘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교하네. 한 번쯤 제 거제도에 오면 들려보고 싶은 거. 여기 누가 계시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성 지금 쌓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 저 주인입니다. 맨손으로 매미성을 쌓아 올린 백순 삼십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혼자 하셨어요? 그래 일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요? 예. 네. 이거 혼자 왜 하셨어요?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경남도 일대를 강타했거든요. 네. 예, 예. 여기가 뭐 엄청 그냥 초토화돼 버렸죠. 예. 이 지역이. 그래가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어이가 없죠. 망인자실했죠. 어이가 없죠. 예, 예.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남았는데요. 사라져버린 600평의 텃밭 위에 희망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14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다는데요.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네. 여기다 집을 짓고 살겠다. 그런 생각에서 예.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집터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떠한 태풍이 와도 안전하다. 그렇죠. 아. 오신 김에 좀 도와드렸어. 일이요? 예. 그 인건비는? 인건비. 태화에서 희망을 쌓아올린 백순삼 씨. 그 마음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윤택 씨도 일손을 거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우 다음 단계로 안 가지는데?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다 떨어지 빨려 가져오세요. 아우 좋다. 뭐 이것도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식으로 저 관광객들이랑 저 입장료 대신 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집 다 지면은 이틀 숙박권. 오케이. 여기 약간 미완성 같은데요. 여기는 뭐를 저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일단 폭포하고 연못이에요. 아 저기서 물이 떨어지고요. 네, 여기가 연못인 거예요? 네 연못. 어? 근데 물은 여기서 보이질 않는데. 어, 이 물은 여기 많이 있잖아. 바닷물이요? 응, 바닷물을 끌어올려. 도미랑 갈치, 고등어. 고래까지. 고래까지. 관상용으로. 예. 아. 아, 여기는 전망대 같은데요? 전망대에서. 예. 네. 여기가 포토존 이래가지고 뭐 많이 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웨딩 촬영도 여기 와가지고. 오. 이거를 완공시키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년 정도는 더. 3년 정도? 야, 이 마무리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꼭 좋은 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 바다를 품은 이 성, 매미성. 아, 좋다. 네, 네 윤택과 함께한 윤택한 여행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가위 때는 말이죠. 우습지지 마시고요. 예, 가족들과 함께 한가로운 농촌 여행으로 떠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볼거리, 즐거리 아주 많습니다. 가시죠. 기적의 건강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경기도 광주에 와 있습니다. 서울 근처에도 이렇게 예쁘고 아주 시원한 산이 있었네요. 자, 과연 이곳에는 어떤 건강 교수님이 살고 계실지 제가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오늘은 어떤 건강 교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이곳에 건강 교수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머, 여기 버스가 왜 있어? 산골짜기에 놓인 버스 두 대.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례합니다. 뭐야? 예쁘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섬세하게 꾸며진 버스 안. 어머, 나랑 닮은 애 찾았어. 닮았죠? 못생겨. 아니 귀여워. 마음대로 만져도 되나? 어머 이거 종 아니야? 종. 종이야 종. 고요한 밤. 아니 누구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집사람하고 둘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조금석 씨입니다. 이 버스를 이렇게 두 분에서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꾸미신 거예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암치료를 여기서 하게 됐죠. 이 버스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부부에게 이곳은 그냥 버스가 아닌 바퀴 달린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집사람을 위해서 이 공간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암이 올 줄은 내가 몰랐었죠. 어떤 암이? 방광암이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혈뇨가 나와요. 밭에서 뭐 일에다가 뭐 남 한 번도 소변 안 볼 때 뭐 서시를 보는 거거든 아니면. 혈뇨와 잔뇨감으로 시작된 증상은 곧 배뇨통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됐다는 주인공.
검사 결과는 방광암 3기. 하지만 아내가 받을 충격부터 걱정했다는데요. 혼자 몰래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 받고 몰래 이제 하려다가 암 수술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람한테 이제 암이라는 걸 알리게 됐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결국 암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암으로 다 좋은 사람들 주변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아버지 그럼 이렇게 산속에 들어오셔서 이 버스로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삶에서 건강을 찾으신 거예요? 차가 있어요. 나만의 이제 건강 비결. 아버님의 건강 비법. 그때 무언가 수상한 가루 등장. 아 커피예요. 검은색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걸 어떻게? 차. 아. 이 가루를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서 꾸준히 마신다는 조금석 씨. 자, 수현씨 한잔 드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아메리카노 같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 더 커피 같은데요? 호기심 대장 수현이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직접 마셔봤습니다. 이게 되게 향이 없는데 씁쓸하고 고소하네요. 아메리카노에 물 엄청 탄 맛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차가버섯이라는 아 이게 버섯이에요? 네. 예. 차가버섯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러시아에 이제 뭐 이제 그 추운 자작나무에서 네, 그렇게 이제 채취해서 신진 대사에도 뭐 좋고 다 면역력도 좋다고 또 들었고. 차가버섯. 그렇다면 차가버섯의 효능은 어떨까요? 차가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칸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되고 항암 및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또한 트리털페노이드, 베툴렌산 등 신체 생리 활성 물질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차가버섯이 아버님의 건강 비법인가요? 그렇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번 따라오실래요? 에 따라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무조건 따라가죠, 아버님. 이거 마시고 가요. 예. 오늘도 비법을 찾아가 봅시다. 저를 또 왜 산으로 이렇게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봐요. 오, 구두다! 아니, 근데 모양이 되게 예쁘고 그러진 않네요. 내가 먹을 거라서 약을 안 했어요. 자. 한번 먹어보도 돼요? 예. 어때요? 달아요. 보기하고 또 틀리죠? 맛있어요. 네. 이런 걸 그냥 자급자족으로 제가 해서 먹고 좀 그래요. 자연의 먹거리만을 고집한다는 주인공. 그런데 진짜 비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봐봐. 왜 이렇게 이렇게 밟아요? 왜요? 아이, 이렇게 밟으면 이거 나의 약인데. 네. 이렇게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네, 크더라고 그냥 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름이 뭔데요, 아버님? 질경이. 질경이? 네. 밟고 그러면 더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경이에 질기다고. 이게 힘이 좀 세네요, 얘네가. 네, 뿌리가 질겨서 질경이. 뿌리, 잎, 씨앗 이런 것까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얘네는 어떻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방광암에 대해서 이게 민간요법에서 이게 딱이라 그래가서 이런 거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캐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치가 됐어도 네. 또 이렇게 그냥 건강식품으로 내가 이렇게 좀 즐겨 먹고 있어요. 질경이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질경이는 동의보감에 차전초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차전초는 맛이 달고 성질이 차며 간, 신, 폐경에 들어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또한 최근 연구 결과 질경이에는 3베타 콜레스테롤이라는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이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방광암의 예방 및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질경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어머니, 제가 질경이 따왔어요, 질경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버섯도 땄네. 이거 손질해야지, 뭐. 아,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요. 지저분하다.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질경이를 처음 봐봐요. 밥에도 넣고 뭐 찌개에다 넣고 몸에 좋은 거니까. 흙투성이 질경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이렇게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두루두루 잘 먹고 있어요. 오, 진짜 맛있겠다. 질경이와 차가버섯 가루까지 넣어주면 된장찌개 완성! 이어서 산골생활 7년차 자연인이 공개하는 비밀 레시피! 질경이 밥까지 완성! 어머니 지금 이제 뭐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질경이를 한번 송편을 반죽해보려고 그래요. 송편이라는 말에 의욕 충만! 알로에 주스 이런 거 같아요. 이 질경이 즙을 쌀가루와 섞어줍니다. 어머. 이쁘죠, 색깔? 오, 쑥떡 같아. 그럼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어볼까요? 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 내게. 아, 그건 똑같지도 않아. 어? 괜찮은데요? 그럴싸하죠. 그건 만두. 그럴 만두. 아버님 왜 이렇게 질경이를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해드시는 거예요? 맛도 또 좀 새로울 것 같고 나물로만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또 떡까지 같이 빗어보고 반죽대보고 하니까 명절 같아요. 내일 모레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슬리피 깔아 예쁘게 빚은 송편을 얹고 약 15분간 찌면 질경이 송편까지 완성! 질경이로 만든 건강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모든 게 다 질경이로 만들었어요. 질경이, 남편님 오늘 잘 계시는 거예요? 어머. 누구세요? 어떻게 또 밥이 이렇게 완성된 거 알고 딱 마침 오셨네요. 맛있는 냄새 났어요. 앉으세요. 오, 같이 하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저 바로 이웃 주민이고요. 항상 그 네, 한 번씩 꼭 와주세요. 네. 이렇게 옆집에 사시면서 아프셨던 거 아셨잖아요. 마음에 신경 쓰면서 건강 조심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웠는데 완치됐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내 가족 일처럼. 네. 가까운 사이끼리 또 음식도 이렇게 나눠 먹어야지 또 맛있잖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직접 손으로 빚은 거거든요. 네. 아우 맛있겠네요. 추석을 맞아 특별히 빚은 질경이 송편. 되게 쫀득쫀득해요. 질경이가 진짜 약간 질기고 쫀득쫀득한 그런 게 있나 봐요. 오늘 우리가 잘 올라왔네요. 차가버섯 가루까지 들어간 된장찌개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우와 간이 딱했다. 음식들하고 여러 개 섞일 때는 또 자기 그 쓴맛을 안 보여줘가지고 다 잘 어울러지는 것 같아요. 질경이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질경이는 열을 끄고 소변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량 복약했을 경우에는 몸을 차게 만들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복약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 사과 대출하고 있어요. 연매출이 한 네. 4억. 사과 대출로 돈 버는 비법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이게 돈 버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암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고 완치까지 되셨는데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뭐 아버님 한마디 뭐 해주실 수 있으시면. 건강한 생활 이렇게 정신적으로부터 좋은 것부터 가져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웃들도 좋아해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렇게 수연 씨처럼 밝은 사람만 만나면 더 좋고요. 오 세상에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건강도 행복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상인의 좌충우돌 시골 체험기. 시골에서 돈 버는 비법. 시골에 산다. 어느 기분 좋은 가을날 경상북도 영천을 찾은 시골에 산다. 와,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이곳은 경북 영천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신대동여지도 시골에 산다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아, 오늘 아이템은 뭐죠? 의문의 선물 상자 안에 든 것은? 대추네? 이게 오늘 돈 버는 비법의 힌트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대추가 오늘의 아이템. 어? 사과?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대추하고 사과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두 가지뿐. 과연 오늘의 돈 버는 비법은? 와, 대추다. 오늘의 힌트 대추는 찾았는데 또 사과밭을 찾아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힌트를 받았는데 이 혹시 대추랑 사과랑 연관이 있는 작물이 있나요? 사과 대추라고 있어요. 사과 대추요? 네. 연매출이 한 네. 4억. 그 이름도 생소한 사과 대추로 연매출 4억 원? 그러면 대추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심은 건가요? 아니죠. 아, 그럼 한 나무에 대추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일단 한번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도저히 정체를 모르겠네. 네. 사과도 맞고 대추도 맞다. 야, 뭐지? 아니, 그거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네. 어디? 자, 이쪽 한번 보실래요? 어? 잠깐만요. 아, 한번 봐보세요. 대추 같기도 하고 이건 또 사과처럼 생겼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사과대추입니다. 식감이 사과처럼 아삭해서 이름 붙여진 사과대추는 일반 대추보다 크고 과즙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 풋사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돌리면 또 대추 같기도 하고. 네. 우와, 거기 봐봐. 야, 이거 진짜 네. 3배, 4배. 달걀과 함께 비교해보니 그 크기가 짐작이 가네요. 오, 향도 특이한데? 오! 와, 지금 안에 꿀물을 먹은 것 같아요. 식감도 대추 반 사과 반이네. 그렇습니다. 네.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한 13,000평 조금 넘습니다. 13,000평? 네. 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대추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대추는 3,000에서 4,000원, 나는 3만원. 1kg에 3만원이요? 네. 와, 크기는 한 4-5배인데 가격은 10배 차이네요? 그렇죠. 혹시 이거 수확철은 언젠가요? 우리 영천을 기준 잡았을 때는 한 9월 한 20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20일 이후부터? 한 10월 한 25일까지. 그러면 네. 수확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사장님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네. 비법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과대추를 한번 수확을 해보고 넓은 사과대추 농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이야, 코코, 엄청. 빨갛게 익은 대추만 골라 조심스럽게 따보는데요. 사과대추를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찾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당도도 높고 연하고 막 피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과대추는 기존 대추보다 육질이 많고 단맛이 강합니다. 또 식이섬유 함량도 많고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장 건강,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수확이 끝나면 중요한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소리가. 어휴. 사과대추는 대중소로 나뉘어 선별하는데 이때 선별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사과대추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있죠. 네. 한 3분의 2 정도 익으면 네. 이 맛이 이제 수승이 되고 맛이 초록 색깔이면서 네. 익은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네. 이렇게 이게 상품이 상품. 귀한 사과대추를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 정확히 무게를 재면 포장 작업이 모두 끝납니다. 하루에 많이 나갈 때 몇 킬로나 나가나요? 500킬로? 500킬로요? 하루에? 네. 그러면 말이죠. 과연 그 매출이 진짜 나오는지 검증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우리 사장님 있는데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매출 보여주세요. 우와, 저게 뭐야? 와, 이건 뭐 거의 책들인데 네. 이게 언제쯤 거예요? 이게 이제 전년도. 1년치가요? 1년치가,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컴퓨터로 들어온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수기로 들어온 거고 요거는 전화로 들어와서? 전화로, 이제 전부 다 번호수가 이렇게 다 먹여져 있어요, 여기 보면 네. 2,000분이 또
3kg씩 주문했다. 6,000kg. 6톤. 요책자라 어림짐작해서 6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어림짐작 4톤 정도 돼요. 그래서 10톤 정도. 1톤이 3천만 원 이상이니까 요즘 여기 두 건 매출이 3억이 조금 넘네요. 우와. 근데 요거만 아니고 네.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네. 빨리 가보시죠. 네. 어디? 우와. 한번 가보죠. 주인공이 자신만만하게 데려간 밭.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나무가 작은 데가 크네. 이게 네. 바로 또 다른 돈 버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아, 이게요? 네. 아, 요 작은 나무에서. 그럼 요 묘목 한 주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요 비용이 보통 보면 일반 것은 만 원인데 이거는 네.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요 정도 되면 2만 5천 원? 네. 아, 연간 그럼 묘목 판매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묘목 판매 금액은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게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우와, 나무랑 묘목 판매만? 예. 이야, 이거 또 다른 비법 정도가 아니라 예. 어마어마한 비법인데요? 여기에 보통 보면 한 800주 정도, 7, 8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그만 밭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데 여기만 지금 예. 있는 가치가 그만큼 되나요? 그렇죠. 사정없이 잘라지는 묘목까지. 사실 진짜 비법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여기에 보면 여기도 눈이 있고 눈이 있는데 이 정도의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가지 하나에서 열려준 열매보다 양옆으로 이렇게 형성화돼서 열려준다면은 수확량이 엄청난 수확량이 되는 거죠. 가지의 마디를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 더 많은 양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런 형식화적으로 잘라 전지를 하는 나무예요. 이런 방법을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면서. 아, 누구한테 배우신 게 아니고요? 그럼요. 아, 진짜 경험에서 나온 논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과대추의 모든 것을 직접 겪으며 알아가야 했던 최승기 씨. 2,500평에다가 5톤짜로 14차를 갖다 붙었어요. 그 이듬해 그다음에 나무를 심었죠. 근데 그 똥이 그대로 덩어리가 뭉쳐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심어놓으니까 그 나무가 가스에 취하니까 뿌리가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1,000주 갖다 심은 나무 중에서 한 500주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숱한 실패와 도전 끝에 그는 사과대추 선두 농가의 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농장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사장님의 설명을 듣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뭐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가가입니다. 이렇게 안 들리겠어도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입으로 비워. 아니 여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되지 않아. 교육. 아 교육 예정자로. 아 퇴직 예정자로. 100세 시대를 맞은 만큼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해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데요. 대추하고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 가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그럼 저분들이 진짜 퇴직하고 귀농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귀농이나 귀촌이나 네. 오시면은 자기가 실전적인 교육을 해보고 왔으면 업무로 한번 부딪혀보고 오셨으면 그분들이 더 훨씬 더 성공해서 귀농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농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 상인 씨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농장을 찾은 견학생들을 위해 시원한 화채를 준비해봅니다. 여기 사과, 대추, 화채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어서 한 잔씩 드세요. 아직 가시지 않은 늦더위에 목이 마르던 찰나? 달달한 화채 한 그릇이면 오아시스가 따로 없네요. 아주 좋습니다. 실전에 와서 보니까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신 거죠? 많이 차이 나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난도 이런 준비를 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해가 질 무렵 택배 트럭의 등장에 농장은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는데요. 상자를 접고 포장한 것도 잘 넣고 상인 씨도 함께 힘을 보태봅니다.
택배차가 지금 막 오니까 거의 전쟁터 지금. 9월에 수확을 시작하면 전국에서 찾는 고객님들을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주인공. 추석을 목전에 두니 주문 양은 더욱 늘어가는데요. 최승기 씨는 매일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배달 잘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대충 앞으로 한번 갈까요? 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죠. 빨리 가자. 아, 지금 완전히 지금 출출해요. 예, 배고파요. 한번 네. 가봅시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한 상인 씨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요리는 적당히 말린 반건조 사과대추에 인삼을 돌돌 말아 달큰하게 졸여낸 사과대추 인삼말이. 각종 채소에 사과대추를 송송 썰고 특제 양념까지 넣어 버무리면 사과대추 겉절이까지 완성입니다. 오늘은 대추 중에서도 사과대추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야, 먹어볼까? 맛있다. 와, 내가 했지만 맛있다. 안에서 살이 대추 살이 녹아. 양념도 맛있고. 사과대추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 쪽으로 한번 변화를 줘. 와, 이거 수출하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야.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차례상 하면 대추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번 추석은 크고 맛있는 사과대추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되세요. 우리 타짜네, 타짜. 네, 제가 말했다. 타짜. 아이, 타짜가 한번 들어와 봐. 어, 아, 나는 타짜를 바다를 사랑했어. 너무 이거에 많이 열중하시네.